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줄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크게 줄어서 이른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구조였습니다.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4월 경상수지가 이대로라면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1분기 경상수지는 11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상수지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경제거래를 집계한 통계로 우리나라가 1분기에 예전보다 외화를 덜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 부진 탓에 상품 수지 흑자가 5년 만에 최소치로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불황형 흑자 양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망이 안 좋으니까 꼭 사들여 와야 되는 원료, 사들여 와야 되는 기계를 수입을 안 하는 것이죠. 수입이 확 주니까 흑자가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경제가 이미 죽어가는. 더 큰 문제는 4월입니다. 83개월 이어진 흑자 행진이 4월에 멈추면서 일시적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송금이 몰리면서 이 규모가 상품 수지 흑자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월 중 경상 수지가 일시적으로 소폭 적자 또는 소폭 흑자에 머물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등 돌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